당신 아닙니다. 지금 전도기부터 부품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또 요런 쪼요, 중국에 들어온 쪼요, 뭐 우리나라 수입해갖고 또 스티커 해갖고 OEM 해갖고 많이 뿌려졌죠. 이제 뭐 환불 갔는데 이제 수리할 때가 됐죠. 요런 거 수리 많이 하고 하는데 요 부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뭐 다른 자부품들은 뭐 구하기가 좀 버겁고. 컨트롤러하고 속도 조절기 쪽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저렴이 컨트롤러 속도 조절기 한번 5핀, 6핀짜리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얘한테 보통 자꾸 들어가는 건데, 보통 위에 컨트롤러 보면 DC 모드, 레버린스, 컨트롤러, 브로, 뭐, 레버린스, 배터리 이렇게 적혀 있어요. 리튬 배터리. 리튬. DC 모드, 컨트롤러, 레버린스, 아이고, 리튬? 배터리라고 들어가 있어요. DC 모터 컨트롤러 리튬 배터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래 컨트롤러인데 얘 보면 확대를 보면 36V 15A짜리가 있고 36V 18, 48V 18A짜리가 있어요. 크기가 약간 달라요. 작고 크고. 옛날에 많이 수입해 와서 제가 한뭐 10개 20개씩 재놨었는데 뭐 수요가 그렇게는 많지 않아서 잘안 내보냈는데 가끔씩 찾는 사람이 있어서 요거 보시고 사가라고 이제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1번 컨트롤러입니다. 1번 컨트롤러 보면 특성을 볼게요. 자 모다선 있죠? 홀센서선 있죠? 그 다음 전원선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위에 DC 모터 컨트롤러 요래 돼 있고 포인트가 있어. 포인트가 여기 보면 이제 GPU라고 적혀 있어. HIPU GPU Erection이라고 적혀 있어. 36V에 15A 맞는지 봐야 돼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야 되고 36V 컨트롤러라고 적혀 있고요. 이거 뭐지? 이거 대로등 이거 개폐 이거 저저 라이트 파워선이야. 라이트 파워선이고 이거 브레이크 등선인 것 같은데, 브레이크, 이거는 패스. 모르니까, 중간한 건 패스. 3 플러스 이거 속도 조절기선. 그 다음에 이게 크루즈선. 그 다음에 요 빨간색, 까만색이 이제 배터리랑 꼽는 선, 파워선. 그 다음 파노초, 이게 모다선. 그 다음 홀센서, 모다선. 요렇게입니다. 36V, 15A 이제 개고요. 자기 거랑 맞다 그러면, 갖고 와서 이제, 교체하시면 됩니다. 36V, 5선으로 돼 있어, 5선. 36V, 15A, 350W요. 5선. 요런 거 돌릴 때 쓰는 거. 그렇게 돼 있고, 요 껍데기가 똑같은 거, 자기가 딱 보일 거예요. 얘한테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 종류에 많이 들어가요. 얘한테도 좀 들어가고. 자, 2번 컨트롤러 옵션. 자, 48V, 아까 36V였는데 48V, 78A죠. 위에, 보시게 되면, 48V, 18A라고 적혀 있어. 적혀 있죠. 48V, 18A. 마우스 커서가 어디 가냐. 48V 18A 이렇게 있고, DC 모드, 컨트롤러, 리튬 배터리 이렇게 적혀 있어요. 48V 18A XT60 단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얘 도난방지선, 메인 배터리선 연결. 그 다음에 브레이크 까만색, 요거는 브레이크선, 요거는 등화선. 그 다음에 라이트 파워선, 이거 속도 조절기선, 5선. 그 다음에 이거 경보기나 아니면 스위치등. 리모컨이나 도난 경보기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흰색 커넥터하고, 요, 녹색, 여기 수축 튜브 줄은 모다선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3번! 4개 이렇게 생겼다. 총알 단자로 생겼고, 36V 15A다. 그 다음에 36V 15A가 적혀있고, GPU 에렉션에 적혀있죠. 얘도 GPU 에렉션에 적혀있고요. 그 다음에, DC 컨트롤러, 레버린스, 뭐, DC 컨트롤러, 리튬, 배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3 플러스 2선. 3 플러스 2선이고, 배선은 패스하겠습니다. 밑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4번은 36V 15A인데 포인트가 있어. 얘는 사각이라. 5선인데 사각이라. 아까 얘는 5선인데 컨트롤러죠. 컨트롤러만 본 거고. 얘는 컨트롤러하고 사각 에코 속도 조절기가 같이 갑니다. 사각 에코 5핀입니다. 5핀 바이 5핀. 속도 조절기가 5선이고 컨트롤러가 5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가고. 그러니까 얘는 사각 계기판 플러스 컨트롤러 36V 15A 짜리고 5선이라. 그 다음에 5번 다음 거 얘는 5선인데 36V 15A 짜리야. GPU 에렉션이라 적혀 있고 컨트롤러 리튬 배터리라 적혀 있고 좀 띄어쓰지 얘들 왜안 띄어? 15A 36V 15A 짜리고 배선 요가닥으로 돼 있으면 이게 최상이라. 이 세트 바리로 갖고 오는 거야. 5선. 방수잭으로 돼 있고 5선이라. 근데 배선이 없죠. 그럼 배선은 포함하려고 하면 36V 15A 둥근 속도 조절기 5핀짜리랑 배선을 포함해서 또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배선이 있냐 없냐, 커넥터가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단가가 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하는 애들은 뒤에 껍데기도 없고 요런 플라스틱까지 빼달라 그래서 단가를 줄여가지고 뭐 수액발이 한 3개 갖고 와 이래 판매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전량물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36볼트 15A 6핀짜리 아 5핀짜리죠. 5핀짜리 옛날에 5핀 많이 썼는데 그래서 5핀이 있어요. 다이 거 보고 그 커넥터 이거를 방수제가 뽑았을 때 녹색 대가리다 그러면 5선이다 빵꿍빵꿍 5선 뚫려 있다 그러면 5핀이라 그리고 보고 자기 거 보면 압니다. 아차 이게 내 거다 이러면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컨트롤러 속도 조절기를 제가 어느 정도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봐드립니다. 7번 계기판 컨트롤러 부품 세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아까 5선이었는데 둥근 디스플레이 액정 계기판 속도계에다가 6핀짜리입니다. 6핀 6선으로 있어요. 5선짜리가 있고 6선짜리가 있어요. 얘는 6선짜리라 GPU 에렉션으로 적혀 있고 이거 창로에도 6선짜리가 이런 이게 들어갔을 거야. 지금 보시게 되면 얘가 DC 모터 컨트롤러 리튬 배터리 이렇게 적혀 있고 GPU 에렉션이라 적혀 있고 속도 조절기 창고 6선 없냐고 막 나한테 물어봤거든. 6선 이걸로 6선 쓰면 돼요. 이걸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거 두개 사면 혹시나 이게 꼽아서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6선짜리 방수째 커넥터랑 수컷 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둥근 액정 계기판 들어가 있고 자 배선 미포함이고 얘는 배선 포함해서 풀세트 8번 48볼트 18A 컨트롤러하고 계기판 6핀 짜리고 배선을 포함해서 GPU 에렉션 적혀 있고 48볼트 18A 적혀 있고 6핀이라 6핀이고 GPU 계열이에요. GPU 계열. 그렇게 해서 요런 뭐 키보드류들이나 요렇게 들어가는데 배선 정리를 한번 해주면 도난방지선이고 전원 도난방지선에 들어간 전원 경보기에 들어간 전원이고 얘는 경보기 그 다음에 이거 5선이든 6선이든 속도 조절이에요. 속도 조절. 그 다음에 요는 라이트 등화선 브레이크 등선 브레이크 LED 등선입니다. 등선 얘는 브레이크 레버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동력 차단선이고 얘는 라이트 파워선입니다. 라이트 같은 거 이거 경보기 빵빵이 뺑뺑 뺑미등 전원을 공급해 주는 선이고 얘는 배터리를 연결해서 모다를 돌려시켜주는 토탈 배터리 인입선 그 다음에 얘는 모다선입니다. 모다선 그렇게 해서 정리하셔가지고 센치는 9cm, 9.7cm, 48V고 36V입니다. 5cm, 6.5cm, 3cm, 2.8cm 그렇게 해서 자기 종류별로 해서 5선인지 6선인지 36V인지 48V인지 보고 18A인지 15A인지 16A인지 15A인지 이렇게 보고 배선을 포함할 건지 안할 건지 해서 선택하시고 받아가지고 수리를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